야 이게 뭐야, 이게 집이야 뭐야, 이게 만물상자네 만물상자. 다 들어있네. 햄버거 들고 있어요. 이게 햄버거예요. 치즈버거라고. 치즈버거 치즈버거 띠드버거 띠드버거. 어, 다 지었다. 오, 벌써 다 지었다. 역시 엘리자베스는 건축에 아주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와, 이거 봐요. 마크 로고. 야, 심뉴 버거스. 우리 마을의 햄버거 가게.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햄버거 물어 뜯으면서 예, 수다도 떨고 예, 세상 돌아가는 일 나누는 그런 장소죠. 여러분들. 예, 어르신들도 맥도날드에서 막 많이 대화하시고 한다잖아요. 저희 마을에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이제 직원들을 고용해야 돼요. 하이어 웨이터. 세 명 딱 남았네, 일 안 하는 애들. 아닌데, 아, 윌마랑 엘리자베스는 건축해야 되는데. 아, 안 되겠네. 인원이 모자란다. 집을 좀 더 지었어야 되는데. 어이, 자, 어디다가 건축을 좀 더 해야겠어요. 엘리자베스 금방 지으니까 한 두 명 정도만 더 일꾼이 오면 돼요. 자, 엘리자베스 주스 빌딩 레지덴탈. 그냥 가장 무난한 거, 재료 아는 거 이거 지어. 그냥 빨리 지어. 인원 모아야 돼 지금. 딴 거 뭐 지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하고 훅 됐지? 빨리 지어. 이쪽으로 하고 여기 이제 윌마. 짠 짠짠. 어, 있자. 오케이. 주스 빌딩 레지덴탈. 노 너 올 스타터 홈. 어, 있자.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오타가 나네요. 짠, 참나무 목재랑 흙이랑 빨빨 줘. 빨빨 빨빨 빨빨. 햄버거 가게 일시킬 애들이 없어. 햄버거 가게, 아, 일단은 거기 있는 애들 좀 불러와야겠다. 광지라는 애들. 빈미투 광지라는 곳으로 갈게요. 어, 있자. 뿅 뿅. 어, 왔어요. 자, 여기서 자, 한 명 막히고 얘 막히고 있었나? 아, 얘밖에 없었구나. 아이, 또 얘는 또 데려가기 그런데. 아이, 어떡하지? 이런 거 좀 버리고요. 자, 검도 필요 없어요. 어, 있자. 오케이 오케이. 레일 버리고. 야, 그래도 많이 캤다 너. 많이 캤네. 근데 돌은 니 캐는 거니? 무시하는 거지? 그래. 오케이. 다이아몬드도 있고요. 많이 캤네. 아, 얘는 일 시켜야 돼요. 얘 광질 잘하니까요. 여기 한 두 명 있으면 한 명 정도는 광질 해고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그냥 꼼짝없이 19명 주민 될 때까지 인원 좀 모아야겠네. 따로 놀고 있는 애들이 없어요. 이제 윌마랑 엘리자베스는 건축해야 돼가지고 햄버거 가게에 취직시키면 안 돼요. 오, 야, 저기 오브라이언 제가 계잖아요. 그 정육점 주인. 정육점 주인이 고기를 모아서 저한테 0.24원의 유크레딧 세금을 냈어요. 여기 요리사도 필요하고요. 하이어 웨이터, 웨이터도 필요하고 요리사도 필요하고 매니저도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가시면 요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에 카운터 보는 사람들도 있고 매니저처럼 이렇게 매장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구현해낸 거죠. 아직도 보여드릴 게 산더미 같은데 이거. 인구가 부족, 인구가 부족하네. 야, 근데 멀리서 좀 보니까 정말 마을 같아지지 않았나요? 그쵸?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집 하나 딱 지으면서 시작했잖아요. 저희 흑소녀 만나가지고. 야, 이게 3일차 진행하니까 정말 하나의 마을처럼 됐네요. 풍차도 있고요, 은행도 있고, 농장도 이렇게 나름 구색도 좀 갖춰놨고, 치즈농장, 와, 이런 동물농장, 정육점, 와, 굉장하네요. 정말 마을이었다면 이제는 점차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 가면 이제 건물들도요, 제가 지금은 빨리 지어지고 인구가 잘 이주 오는 스타터홈을 짓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더 좋은 퀄리티의 높은 건물들, 아파트 같은 것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치즈는 잘 만들고 있나? 치즈 잘 만들고 있니? 와, 얘 열심히 하고 있네. 아, 정말 열심히 한다. 야, 벌써 몇 개야 이게? 얘 많이 만들었네. 한 세트가 넘었네. 오, 좋아요. 이건 왜 안 잘랐대요 근데? 슬라이스를 왜 안 했지? 나중에 하려 그러나? 다른 건물도 한번 지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하이어 빌더. 오, 야, 엘리자베스 5레벨 됐다. 와, 쩐다. 와, 진짜 금방 짓겠다. 또 레벨을 업했어요. 건축 레벨 10레벨이 만렙이에요. 야, 5레벨이어도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 뭐 지을까?
좀 신기한 거 없나? 너무 큰 거는 오래 걸리니까요. 야 이건 40달러짜리 집이네. 브릭하우스 벽돌집인가 봐요. 위드 메이즈? 미로가 있는 벽돌집? 미로가 있는 벽돌집이래요. 멀티 바이옴 하우스 이거 줘볼까? 멀티 바이옴 하우스 이거 신기할 것 같아. 이거 줘봐. 루킹 스루 블루프린츠. 청사진 설계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필요하니? 울타리? 울타리 넣어주고요. 아이고 딴딴딴 돌도 좀 넣어줄까? 참나 목재 원목 화로는 뭐야? 아니 아니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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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줘 안돼. 아이고 남의 집을 침범했네요 이거. 아이 거리가 야, 이게 은근히 크네. 아 미안하게 됐다 야. 왜 어쩐지 왜 화로가 들어오나 했어. 아 미안해. 누구 살고 있나? 아이고 에드워드네 집이었네. 에드워드 미안하다 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클 줄 몰랐지. 여기다 지어야겠네. 빨리 줘. 웨이팅 폴 양털. 짓네요. 멀티 바이옴이래요. 아 여기는 지옥. 이건 지옥 블럭이죠? 맞는 것 같은데? 그 네더 벽돌. 요거는 삼.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멀티 바이옴이라고? 요거는 뭐 양털. 요거는 수박. 요런 집이구나. 다양한 지형 블럭들이 들어가는 집. 그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쁜데? 오 좋아. 야 웬 집에 이렇게 집 바닥에 수박이 깔려있어? 상할텐데? 눈 불러! 야 눈 불러! 유리! 이건 양털. 신기하네? 표지판도 있고요. 아유 떼졌다. 화로? 화로 뭐 굽고 있는 거야? 오 요거는 조각된 석재벽돌? 야 이거 지어지는 것도 신기해. 이거 뭐 축구박스! 야 이게 뭐야 이게 집이야 뭐야 이게 만물상자네 만물상자 다 들어있네. 책장도 있고요. 다 짓는다. 근데 뭐 이게 건물이 막 난잡하진 않은데 생각보단? 오야야야 이게 다 유저들이 디자인한 걸 이 모드에다가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막 맵도 이게 모드가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아까도 제가 들어왔는데 처음에 테스트할 때 들어왔더니만 새로운 건축 그 청사진이 업데이트 됐다고 막 뜨더라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으면 이런 건축 레시피들이 업데이트가 바로 되나봐요. 신기하죠? 되게 많아요. 이 뭐야 아까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시 한번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해야겠다. 안되네. 볼까요? 예, 거주 건물만 해도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되게 많죠? 아 페이지 계속 넘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집들이 있어요. 야 지붕은 그래도 깔끔하게 하나로 하네. 야, 안쪽이 이렇게 야 케이크도 있고요. 야 대박이다. 이건 뭐야? 오야 신기방기. 이거 식탁? 잘 짓네 건물. 이거 침대인가? 나무 침대인가? 오 여기 누구 들어와서 살라나 모르겠다. 근데 은근히요 이 스타트홈은 이주민들이 빨리 오는데 요런 집들은 이주민들이 은근히 생각보다 안 오더라고. 멀티바이옴 하우스 다 지었어요. 오 야 괜찮네. 야 괜찮다. 생각보다 뭐 오래 걸리지도 않고. 건물 하나 더 질까? 하나 새로운 거 하나 또 지어볼까요? 갑자기 재밌네. 뭘 지어볼까? 블랙스미스 하우스면은 뭐 대장간 집인가? 마음에 땡기는 게 없네. 이쪽에 볼까요? 아파트먼트 로그홈 스몰 하우스 B. 되게 조그만가 보다. 1.12원밖에 안 되네. 이건 뭐야? 풀 맨스 하우스 이거 지어볼까요? 거지집 0.22원이야. 아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아이디가 이 건축물을 디자인한 사람들의 아이디예요. 닉네임 풀맨 하우스 지어보죠. 한번 지어볼게. 이거 거지집 흙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거지가 뭐 필요하겠어. 흙만 있으면 되지. 에이 저희 마을에 거지는 뭐야 이거야? 이게 다야? 이게 다네요. 아 과연 이 집엔 누가 살게 될까요? 궁금하네.
야, 누가 여기 이지에 오긴 할 거 아니야. 야, 궁금하네. 누가 올지? 어허라. 아이고 되게 빨리 지어지고 좋네요. 거지집. 요거 막 거지촌 만들어 볼까? 거지촌. 아, 재밌는데? 네, 거지촌을 만들어야겠다. 아, 요거라도 지어 놨는데 애들이라도 오면 좋지. 빨리 지어지고 얼마 좋아요. 어디 있었지? 여기 있다. 야, 지워. 아, 밤이네요. 이게 밤에 애들이 이주를 오나? 밤에 막 애들이 오나? 아직까지 17명에서 늘질 않았어요. 집은 많이 지었는데. 잠깐만. 아, 아니구나. 론니 베일리. 아, 제가 그 치즈집이죠. 치즈 팩토리에서 일하는 여자애가 여기로 이사 왔네요. 아, 그래, 너는 좀 좋은 집 살아도 돼. 아, 그래, 너 여기로 집 잡았구나. 잘했어. 넌 우리 마을의 명물이니까 좋은 집 살아. 또 오는 애 없나? 막 거리를 배회하는 새로운 NPC가 나타나야 되는데. 집도 많이 지어놨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 나들을 바꿔볼게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애들 좀 해고하고 햄버거 가게 일 시켜야죠. 아니면 아직 건축 안 하고 있으니까 얘네라도 좀 써야겠다. 자, 일로 와봐. 한 명 왔다. 켈란 프랭크? 켈란 프랭크라네. 오, 좋아. 거지집에 자리 잡으면 웃기겠다. 거지집 두 개, 여기 거지촌이에요. 한 명 어딨지? 새로운 애 어딨어? 18명 됐죠, 18명?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한, 얘인가? 얘다.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넌 개뿔 18살이에요. 넌 오는 애들은 죄다 18살이에요. 이게 어떻게 18살인가요? 어? 18살이 어떻게 수염이 이렇게 나? 아유, 할아버지, 는 뻥이 18살이에요. 아, 이런 굉장한 마을이네요. 노안 마을이에요. 이 햄버거 가게에서 일 시키면은, 아이고, 이거. 아, 이게 이미지가 좋을라나 모르겠네, 이게. 할아버지라. 이게 일하기 힘드실 텐데, 이거 일 시키기 뭐한 뒤는 개뿔 18살이에요. 시킬 거예요. 얘는 잘 얼굴이 보이면 안 되니까 요리사를 시켜야겠다. 자, 새로운 너는 요리사야. 웨이터는 좀 이렇게, 웨이터는 그래도 사람들 얼굴 마주보고 하는 거니까 괜찮은 애로 해야 되는데. 한 명 더 왔다. 오, 히밀트러드 윈디 윙스? 이름이 뭐 이래? 얘는 웨이터 새로운 애로. 그러니까 매니저를 푸페 아콘 얘로 해야겠다. 오, 됐다. 다 이주 왔네요. 필요한 인구수만큼 다 왔어요. 자, 빨리 와라. 푸페 아콘, 얘가 매니저. 야, 매니저? 오케이. 야, 이거 봐요. 햄버거 들고 있어요. 이게 햄버거예요. 치즈버거라고. 어딨지? 한 명 왜 안 와? 야, 웨이터 왜 안 와? 얘가 지금 이제 베이커리에 가서 빵을 구하러 가요. 이건 되게 연계되는 게 많아요. 일단은 빵집에서 빵을 구해야 되죠. 왜냐면은 햄버거 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햄버거 빵을 아마 얘가 사올 거고요. 이 매니저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즈 팩토리에 가서 치즈를 구해오겠죠? 햄버거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는 소고기 농장에 가서 아마 소고기를 구해올 거예요. 얘 누가? 얘다! 얘 괜찮네! 야, 얘가 걔예요. 얘가 웨이터. 야, 웨이터, 얘는 괜찮게 생겼다. 정상적으로 생겼다. 아, 얘는 사람답네. 그래. 패스트푸드 웨이터라고 적혀있죠? 싱글이에요. 얘가 우리 마을 최고의 미녀 같은데? 요정도 미녀는 우리말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얘 좋아. 서빙하고 있죠, 서빙? 서빙 커스터머스. 아직 손님 없, 햄버거 없는데 뭐 서빙하고 있니? 일하고 어디 또 갔나? 매니저. 치즈 농장 갔나? 여기 있나? 아직 안 왔네? 치즈 많이 모았나? 오야, 좋아요. 아까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이쪽으로 올 텐데 아마. 기다려볼까요? 분명히 햄버거 가게 매니저가 일로 와요. 여기 와서 치즈를 얻어 갈 겁니다. 일단 가봐야겠다. 매니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겠다. 농땡이 피우고 있나? 왜 이렇게 안 오지? 여기는 누구야? I can cook without ingredients. 아, 음식 재료가 없어서 지금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18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네요. 얘는 자꾸 손님도 없는데 서빙하고 있고요. 이상한 감자튀김? 야, 너 감자튀김 들고 있구나. 그래. 그리고 잘 들고 있어. 맛있어 보이게. 손님들을 꼬시라고.
맛있어 보인다고. 어디 갔지 매니저? 이상하네, 농땡이 피우는 것 같은데? 분명히 농장 아니면은 거기 있어야 되는 앤데? 여기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 있구나. 고기 사러 왔구나. 예죠, 예죠. 어, my way back to the store. 어, 뭐야, 뭐야. 야, 양 뭐야, 양 뭐야. 양 비켜봐. 야, 죽어. 오케이. 야, 고기 구했어? 아직 못 구한 거야? 고기 더 구해야 돼? 고기 이렇게 많잖아. 왜? 왜 그래? 왜 여기 껴가지고 그래? 됐니? 됐니? 야, 빨리빨리 그거 치즈도 구해와야지. 치즈도 구해야지, 치즈. 띠드버거 만들어, 띠드버거. 띠드버거. 아니, 고기 터는 거 아니에요. 고기 사가는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라서요. 어, 뭐, 없다! 아, 여긴 아니구나. 고장난 집이죠. 뭐 있죠? 이쪽으로도 이제 올 텐데, 매니저가. 잠깐만, 얘네 설마 정분 났나? 야, 너네 정분 났지? 솔직히 말해라. 이렇게 오래 있을 리가 없어. 너네 똑같이 19살이고 남자 여자 이상해. 이상하다. 똑바로 째려보지 말고 솔직히 말해라. 릴레이션십 볼까요? 일단 얘랑 한번 별로 관계가 없는데. 어, 이게 치즈케이크. 이게 치즈 띠드버거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매니저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가라고 엄마. 다 샀으면 때려도 일을 안 하네. 아, 되겠다. 이럴 때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밤으로 바꾸고요. 일단 자러 보내요. 야, 돌아가. 돌아가. 뭔가 이거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지금.